씨가 회식 장소 메신저 올려뒀습니다. 다들 그쪽으로 이동하시죠. 네. 추상만한 내가 연락할게. 네. 정진아 씨 잠깐 저 좀 보시죠. 네. 네. 오늘이 아니면 따로 얘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. 무슨 일이신데요? 이거. 진아 씨가 첫 디자인한 데이트룩입니다. 심사위원들한테 최고점을 받았더군요. 디자이너에게 있어서 자신의 디자인은 자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앞으로 힘든 일이 닥쳐올 때마다 첫 디자인할 때 열정을 떠올리세요. 그럼 무슨 일이든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겁니다. 감사합니다, 이사님. 앞으로 개인적으로 진아 씨 만나는 일 없을 겁니다. 하지만 업계 선배로서, 디자인 1팀의 팀장으로서 진아 씨 아끼고 응원하는 마음에는 변함없을 겁니다. 당신 말이 맞습니다. 좋아한다고 해서 당신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. 잠시라도 당신을 혼란스럽게 해서 미안합니다. 나 이제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갑니다.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. 뒷정리하시고 회식장 가고 오십시오.